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소식은 홍의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공개된 2022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 공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북한이 핵무기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다른 국가에 이전할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 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 배치를 포함한 핵 전력을 탄력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된 국방 전략서에선 미국의 국가 안보 최대 위협 국가로 중국이 설정됐습니다. The PRC is the only competitor out there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power to do so.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 본토 안보에 더 위험스러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기술과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한편 조태영 주미대사는 현재 한미 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대북 압박에 관해 구체적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